여기 어디야? 우와, 뭐야 신호등? 우리 방 안에 신호등이 뭐야? 박사님이잖아. 큰일 났어요. 이곳은 죽음의 방 탈출이에요. 뭐예요? 죽음의 방 탈출? 그럼 저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요. 탈출하고 싶으면 방 안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요. 뭐? 알았어요. 방 안에 열쇠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아 근데 방 안에 뭐가 있어야 열쇠를 찾던지 하지. 숨겨진 공간도 초록불이다. 아 이제 먼저 지나갈게요. 우와! 열쇠 없어도 열리잖아요, 박사님아. 오이 잠깐만, 이거 또 뭐야? 용암의 도로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님? 도로를 이탈하면 로빈이도 죽어요. 최신형 자동차를 줄게요. 어? 최신형 자동차요? 알았어요. 아 잠깐만, 이거 제발 자전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아이 박사님이 이제 해보시든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 세발 자전거를 여기 어떻게 통과하냐. 근데 세발 자전거 이게 원래 시동이 걸리나 이게? 움직이는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좋아. 천천히 천천히. 아야야야야야야. 속도가 진짜 빠르네. 이거 세발 자전거 맞냐고? 오토바이 아니야? 와. 뭐야 이거 엄청 쉽잖아. 아이 좋아, 겁나 쉽네. 아이 다 왔다. 오예 오예. 이 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니지. 좋아, 그러면은 오에 뭐야 이건?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것만 통과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가 쉽지가? 아니 잠깐만. 그렇지, 마지막 관문이니까 겁나 쉽진 않겠지? 이게 막 갑자기 펑 하고 닫히면 나는 완전히 완전 쪼끄매지는 거 아니야? 이럴 순 없지. 어? 잔디 하나 하나 지금 이거 밟으면 터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에이! 터지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닌가? 지금? 암울단이라서? 어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아주 그냥!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뭔가 키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키가 작아졌네! 이럴 수가. 박사님! 어이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로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키가 작아졌잖아요. 일단은 살아있긴 하니까 저는 연구소로 돌아오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구소로 들어가요?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비웃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박사님의 도움이 안 돼요. 박사님 박사님 정말 요거 따위는 다 뭐야 다 어디 갔어? 야 맵이 사라져간다. 탈출은 성공했는데 잠깐만, 내 등짝지 이거 뭐야?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평생 이렇게 짝깡이로 살아야 된다니.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키 커먹으러 가야겠다.